저는 확신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일법 큰 스님께서 그 경의를 잠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일법 스님은 지금도 몸도 노고이신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경화선사와 함께하는 송년의 밤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와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동학사에서 경화선사께서 그 깨치셨다고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누각. 그 거기를 저희들도 항상 앉아가지고 아 경화선사처럼 우리도 공부해보자. 이렇게 이제 학인 시절에 많은 얘기를 했었고 또 그거에 실상암터가 빈터로만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공사를 해서 경화선사 뒤를 이어서 창설을 많이 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중에 공사를 했으나 동학사가 승가대학이기 때문에 하원반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늘 이 홍박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새롭고 이 홍...